안녕하세요, 대릭입니다. 바리스타 제이스입니다. 자, 에티오피아 구지 샤키소 티마 내추럴 커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구지와 샤키소 참 되게 익숙한 이름이에요. 네네네.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추럴 커피라는 것만으로도 뭔가 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품종은 모르고요. 에얼룸이고 이거 이제 뭐 3주에서 4주 정도 이제 드라잉한 내추럴 커피라고 합니다. 네네. 뭐 이런 내추럴 향미를 잘 즐기실 수 있게 미디움 라이트로 로스팅할 예정이고요. 티마는 뭐냐면 그 이 커피를 커피가 23명의 농부들 네. 이 수확한 재배하고 수확한 커피래요. 근데 그 분들의 그룹의 이름이 있어요. 네. 이게 티마 파머스 파머 그룹이래요. 길드 같은 거네요. 뭐 그런 느낌인가요? 근데 이거 재밌는 건 협동조합이라고 표현하지 않더라고요. 형제들 이런 건가? 티마 23명이니까 또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요. 수백 명 단위가 아니고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티마라는 이름은 그 커피 그룹? 커피 그룹? 뭐 커피 네네. 커뮤니티? 네,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얘기를 좀 깊이 하고 싶었던 거는 구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네네. 구지는 에티오피아의 지역 이름이죠? 네. 사실 에티오피아가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커피 산지이고 그리고 에티오피아 안에서도 사실 굉장히 네임밸류가 있는 지역인 것 같아요. 그죠, 네임드죠. 네. 그래서 제이스는 혹시 아, 에티오피아 구지 커피다 하면 좀 떠오르는 이미지나 그런 것들이 있으세요? 스페셜티, 예전에 그냥 일반적으로 마시던 커피에서 스페셜티 시장으로 넘어간다라는 느낌의 그 기로점에 구지가 있었어요. 오. 구지가 그냥 이름만 들어도 우리는 이제는 되게 익숙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구지라는 이름을 달고 나왔을 때 나왔던 그 내추럴 특유의 베리류 나는 향미들이 그 당시에도 시장 안에서 되게 큰 임팩트를 남겼었죠. 먹으면은 완벽하게 과일의 느낌이 너무나도 잘 나는, 특히나 되게 농밀한 블루베리의 향들이. 그러고 나서부터는 사람들이 구지라는 이름만 들어도 내추럴이란 프로세스만 붙어도 다 그런 기대감을 하고 먹게 됐는데 맛 또한 계속 그거를 크게 잃지 않는 선에서 항상 잘 발현이 됐었어서 지금도 생각해보면은 그 시작점에 에티오피아에 구지 커피가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그 당시에 네네네. 그게 사람들에게 이제 새롭게 다가오긴 했는데 근데 그게 조금 긍정적인 쪽이에요? 아니면 이거 뭐야? 커피 맞아? 이런 느낌인가요? 긍정과 부정은 항상 같이 상충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존에 있었던 게 있고 새로운 게 나오면은 네. 이거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경우 있잖아요. 와인 같은 경우에도 내추럴 그리고 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의 CM 프로세스 약간 그때 그 느낌이 지금의 우리 CM이 나왔을 지금의 시기랑 되게 비슷한 뉘앙스들로 바리스타들 간에 로스터들 간에도 의견이 되게 분분했었던 기억이 나요. 저 사실 이건 몰랐던 얘기라서 너무 재밌게 재밌는데요. 그래서 오늘 한번 구지 얘기 한번 진하게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구지가 이제 에티오피아의 행정구역 체계를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제일 큰 게 우리나라 도 같은 게 리전이라고 부르고요. 리전 밑에 존이 있어요. 무슨 존, 무슨 존. 구지는 존입니다. 그리고 오로미아라는 리전 안에 있는 구지 존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조금 에티오피아 커피 산지가 전체적으로 좀 남부 지역이긴 한데 그 중에서 조금 약간 남부에 치우쳐져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또 구지 존 안에도 엄청 많은 마을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래서 가장 유명한 두 가지 마을을 꼽으라면 아마도 샤키소와 우라가가 아닐까. 샤키소 저희도 익숙하죠. 뭐 지게사, 뭐 우리 최근까지도 우리 드립백에 사용하고 있는 에티오피아 구지 지게사 샤키소고요. 그 우라가 우리 최근에 많이 썼죠. 우라가 젤라레 말레 뭐 최근에 소개한 그게 저희 베베 화이트에도 사용하고 있는. 네네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소개했던 고모로 시리즈 네. 우라가입니다. 이번에 언스페셜티도 네, 그게 이제 젤라레 말레무에 사용된,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우라가 우리 참 친숙한데, 근데 저는 이번에, 내가 구지를 되게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누가 구지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얼마나 얘기해 줄 수 있을까 했는데,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구지 공부를 한번 짜겠습니다. 구지의 역사부터 커피의 역사까지 한번 가볼게요.
자, 에티오피아에 사람이 처음 살기 시작한 게 아까 얘기한 그 에티오피아 남부의 오로미아 지역이었대요. 이 사람들을 오로모라고 그래요. 여기 사는 사람들 오로모. 여기 살다가 사람들이 점점 이제 에티오피아 북부로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는 거의 대부분이 목축업을 했었대요. 몇백 년전 얘기예요. 그래서 목축업을 했었는데 이제 지금은 대부분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하고요. 근데 재밌는 게이 지역이 원래는 구지 지역이 원래 금이랑 보석 막 각종 미네랄들이 엄청 많아서 사람들이 다 이거 캐느라 바빠서 누가 농사 짓겠어요. 당장 지금 옆에 금이 지금 박혀 있는데 그래가지고 농사가 잘 발달 못하고 심지어 이제 보석들을 광산들이 있다 보니까 약간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그런 것도 있었대요. 이 지역이 못 오게 하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출입도 좀 불편하고 뭐 농사 지을 인센티브도 안 생기고 그랬는데 이제 뭐 몇백 년 전부터 이제 풀려가지고 이제 농장 이제 짓고 이제 커피 짓기 아, 시작한 거죠. 캘 거다, 캘 거다서. 그런가 봐요. 자, 그럼 이제 커피가 자라나기 시작했을 텐데 이제 기록이 있나 봐요. 10세기경에 이제 막 이제 아프리카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피곤하니까 이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지방에다가 커피를 섞어가지고 그 고체 상태로 섞어서 이렇게 먹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먹으니까 피로가 가시네? 뭐 이러면서 신기하다. 네. 그리고 심지어 이 오로미아 지역에 커피의 신화가 있어요. 이 오로모의 신이 있거든요. 이 문화에서 신이 뭐 어떻게 정확히 모르겠는데 뭐 와카라는 어떤 하늘에 있는 신. 그리스로 치면 약간 제우스. 신이 약간 어느 날 자기 어떤 뭐 종들에게 굉장히 화가 나서 너희 다 이제 죽음을 내리겠다 하고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죽인 다음에 자기가 뭔가 오해를 해서 죽였다는 걸 알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가 죽인 뭐 시종들의 어떤 무덤에 가서 펑펑 울었대요. 근데 울면서 눈물이 튀겼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어떤 식물이 자라났는데 그게 커피다. 그래서 약간 이 오로모 사람들이 뭐 커피를 굉장히 약간 뭐 이렇게 되게 특별한 음료로 생각한다. 아니 뭐 썰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신성시하는군요. 자, 그래서 이게 굳이 커피의 시작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 우리 알다시피 아라비카 품종, 에티오피아에 있는 아라비카 뭐 어떻게 누가 샜는지 모르겠지만 1만 종이 넘는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누가 샜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에티오피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어떤 게 단일 품종이면 뭐 이런 플레이버를 가지겠구나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막다 섞여 있는 건가? 아니 뭐 하나만 있나? 그래서 알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에티오피아의 경향이 다 소농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수확한 거를 가장 가까운 워싱 스테이션에 맡기는데 근데 보통 이 근방에서 하기 때문에 뭐 높이나 토양이나 어떤 뭐 기후 같은 게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 당연히 품종이 엄청 다르지가 않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 트라보카에서는 이제 워싱 스테이션별로는 약간 유니크한 그 특유의 플레이버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에티오피아에서도 드물지만 이제 큰 농장들. 그러니까 뭐이 커피 같은 케이스인데 이 커피가 이제 수쿠라는 현지 회사에서 갖고 있는 이제 관리를 해서 이제 수출까지 시킨 커피거든요. 근데 이런 데서는 이제 조금 더 이제 품종 관리가 된다라고 봐서 이제 농장 단위로도 규모가 큰 경우에는 약간 유니크한 플레이버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약간 굳이 커피 하면 아까 제이스가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런 어떤 과일스러운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제 뭐 저희가 굳이 커피라고 다 똑같은 플레이버인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우리가 굳이 아까 얘기한 뭐 우라가의 어떤 워싱 스테이션 뭐 샤키소의 어떤 워싱 스테이션 뭐 이번 같은 경우에 티마 파머 그룹에서 만든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유니크한 게 있다라고 이제 트라보카 우리 그 네덜란드의 생두 회사인 트라보카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굳이 얘기였고요. 이러한 우리 굳이 샤키소 티마 내추럴 커피 저희 같이 마셔봤잖아요. 제이슨 어떻게 드셨나요? 마셔봤을 때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기존
에티오피아 내추럴 커피의 가장 클래식한 느낌이 잘 드러났던 커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블루베리의 뉘앙스, 커피를 분쇄했을 때 분쇄한 원두에서도 약간 초콜릿과 같은 향들 되게 잘 느껴졌거든요. 막 되게 과하게 발효된 카카오 닙스 뭐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막 밀크 초콜릿이나 그런 달큰한 느낌의 향.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캐릭터는 블루베리와 밀크 초콜릿의 향을 연상시키고 그 과일 향 안에서도 되게 섬세한 계열의 에티오피아 향들이 좀 많이 느껴졌던 것 같은데 그게 약간 꽃향이나 허브 같은 느낌도 있었는데 명확하게 무엇이다 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긴 했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그 맛의 핵심과 그런 섬세한 계열의 향들이 되게 잘 느껴져서 되게 품질 좋은 클래식한 느낌의 에티오피아 내추럴을 만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이번에. 저희 몇 달 전에 출시했던 게 헤일로베리티 내추럴 있었잖아요. 근데 전 그거 같은 경우는 되게 꽃, 과일 위주의 커피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건 아까 제이스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저도 초콜릿 노트를 잘 느꼈어요. 네네. 그래서 진짜 노트가 블루베리 초콜릿인 것 같다라고 네.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저는 사실 그 블루베리와 초콜릿을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해 본 적이 많이 없는데 이 두 개가 네. 저는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네네네. 너무 맛있게 마셨습니다. 아, 네. 네. 진짜 맛있는 커피죠. 네. 그래서 뭔가 되게 또 다른 어떤 타입의 뭐 약간 클래식한 느낌이기도 하지만 에티오피아 내추럴을 소개해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저 너무 기다려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구지샤키소티마 얘기 이 정도 할까요? 네. 네. 맛있게 드십시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